이렇게 우리 집 제비들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근처 들판 같은 곳에서 좀 지내다가 겨울이 시작되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될 거예요. 제비들은 하루에도 한 4,500km를 날아가고 최종 이주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태국까지가 한 3,00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많은 영양을 보충하고 출발해야 될 겁니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수천km를 날아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에는 좀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에 이제 6개월 정도 살면서 제비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이 제비가 집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 원래는 도시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새였는데 요즘에는 도시에 그 제비들이 집을 지을 만한 처마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잊고 살았던 존재인데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짓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제비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것 같은데 저랑 아내 둘다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단 와서 지내는 동안은 사실 그냥 사는 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삶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들에서 차이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랑 아내는 도시에서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는 편이고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제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랬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자연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많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들 그리고 도시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소비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웃기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정말 자연 속에 와서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돌담에서 뱀이 나왔는데 우리 집 돌담에서 뱀이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 돌담에서 뱀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처음으로 지네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어디로 들어왔는지조차 모르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릇 사이에서 지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지네가 이만한 지네였어요. 큰 지네. 정말 원래 벌레 보고 그렇게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는데 지네는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선 한 몇 시간 동안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떠 있었는데 아무튼 지네를 만나고 뱀을 만나고 제비를 만나고 사실 우리 집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서는 새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진짜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스스로의 위선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도시라는 게 사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편하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행복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와서 땅을 밟고 살고 조금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고 조금만 고개를 들면 바다가 보이고 조금만 고개를 들면 산이 보이고 근데 그때 그 행복감이 도시에 있을 때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라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뭐 돈 벌고 다 좋은데 그게 정말 행복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랑 이제 아내가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도시 속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문명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최근에 이제 저도 그 총균세라는 책도 읽고 이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이 문명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 인간이 편하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모든 제품들이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바람을 바꾸게 되고 물길을 바꾸게 되고 토양을 바꾸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정말 좀 인류의 건방짐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건방지지 않나 자연에 대해서 제주도 6개월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서울에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내가 거기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것들이 보이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에게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자연의 그런 균형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요즘에 좀 합니다. 인간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요. 인간으로서
한 개체의 동물로서 우린 동물이니까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소유한 것처럼 항상 우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많이 멀었지만 자연 앞에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쨌든 이제 이 짧은 삶 동안에는 자연에 좀 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물보호운동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자연을 뭐 사랑한다, 자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해양 쓰레기 줍는 일에도 참여를 해보고 해양 환경에 관심이 많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자연을 몰랐어요. 자연을 몰랐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다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거를 35살에야 조금씩 알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제비 영상 말미에 이렇게 사족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 제주도에서 저희 곰과 올빼미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고, 또 다양한 어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